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라는 게 뭐 다른 학문도 비슷하지만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집단지성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학자들만의 집단지성이 아니라 대중들을 포함한 인류의 어떤 집단지성과 같은데, 그러다 보면 지식의 생산뿐만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사람들하고 공유하느냐가 과학의 수준을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에 제가 어디서 왔고 왜 여기에 있고 제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었습니다. 답을 찾고자 했지만 늘 모호하고 그래서 좀 불안하고 그랬던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을 공부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과학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안정감을 찾고 그리고 또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학을 통해서 제가 우주의 작은 부분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건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저는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왜 그럴까를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 앞으로의 생활이나 우리 행동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과학의 공유가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카우스 재단의 강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학자들의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저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 이공계 위기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시작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과학과 수학을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학생들이 이공계를 계속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거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억지로 쪼개서 했었는데, 이제 점차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사람과 소통하는 일이 생각보다 보람 있고 재미도 있고 해서 점점 더 일을 많이 하게 됐고, 기본적으로는 이 과학을 아는 것이 우리 사회에 좋은 역할을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봐야겠죠. 다음에 재밌기도 하고 하는 것이. 저 사실은 관객들을 보면서 사실 감동받을 때가 있는데, 워낙 긴 강연이어가지고 저는 저게 집중이 저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한 시간씩, 두 시간씩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충성도도 높게 계속해서 오시는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다른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기부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재능 기부도 그렇지만 실제로 기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부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특징은 뭘까? 뇌는 어떻게 될까? 실제로 기부하는 분들이 내가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뇌 건강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사실 과학의 발전이나 기술의 발전이 정말 인류를 훨씬 더 행복하게 살게끔 만들었나에 대해서는 약간의 뭐랄까 논쟁거리가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과학에 대해서 훨씬 관심을 갖고 좀 더 잘 이해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